이게 지금 우드버닝이라는 수업을 수업이 아니고 뭐죠? 체험이에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드버닝 여기가 어디냐면 자구산. 자구산 여기가 또 어디죠? 명상의 집이요. 명상의 집에서 우드버닝 체험 수업. 어디 잘 그리고 있나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잘 그리셨어요. 잘 그리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또 예술가로 탄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본인기 한번. 본인기. 본인기? 아, 본인기? 네. 이게 또 뭐, 본인기라고 그러네요? 본인기. 네. 본인기도 이렇게. 그리고, 태워주는 겁니다. 태워서. 그리고 본인. 영어로 본인이란 말이 태운다는 뜻이죠? 네. 네. 아, 요즘 버닝썬 또 천천히 버닝썬 네, 네. 천천히 너무 들었나요? 네. 요즘 버닝썬이 또 있어가지고 이게 좀 지금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냥 안 누르셔도 돼요. 누르시면 안 예쁘게 돼요. 약간 불을 세게. 자, 오늘 수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밑그림을 선택해서요. 그림에 자신이 있으시면 직접 그리고 자신이 없으시면 아까 밑그림 네, 아까 그렸죠. 먹지를 밑에 대고 그림을 이제 그리는 거죠. 따라서 그리신 다음 본인기로 나무를 태워서, 태우는 거예요. 무늬를 만드는 거죠. 네, 네. 본인까지는 했고 색상은 원하시면 칠하고 그게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입체를 넣는 거예요. 음향을 넣고 너무 우리 선생님 작품이죠 이거? 네네. 여기 잘 그렸어요. 잘한 건 아니에요. 잘했어. 원래 본인은 이 면, 하얀 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진하게 하고, 연하게 하고, 그래서 거의 얘를 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주때무? 브로로 주때무에요. 주때무? 네. 오, 브로로네, 주때무. 네.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또 표현하는 그림. 이거 멋있습니다. 주때무. 우산 속에서 지금 어떤 표들을 하고 있나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습니다. 다 해보셨다고 하는데 왜 안 해보셨어요? 우산 속에서? 20대 때 해보셨잖아요. 예, 지금 우산 속에서 어떤 장면인가요? 이게? 얘들한테 물어보세요. 알면서. 꽃은 이렇게 좀 빨간 걸로 해야 될 것 같죠? 네. 빨간 걸로. 여기 하루에 몇 명이나 오시나요? 단체가 많고요. 주로 뭐 학생들이 많겠네요. 그다음에 회사, 뭐 이런 관공서 그래서 단체로 많이 오시고 토요일, 일요일은 가족 단위 거의. 네. 토요일, 일요일 바빠요. 토요일 좀 바쁘시네요. 근데 오늘은 별로 안 바쁜 것 같아요. 오늘은 아주 바쁘진 않았어요. 아주 바쁜 것 같은데. 여기 밑에 저수지가 있네요? 네. 거기 고기 많이 잡히나요? 고기는 못 잡고요. 여기 처음 오셨어요? 아니 두 번째 왔는데 오늘은 좀 자세히 좀 체험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고로 체험을 못 하셨나요? 골고루 한번 해보세요. 여기 주요 뭐 이렇게 관광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자구산에 볼 것도 많고 체험할 것도 많고 안데 이제 뭐뭐 있는 수문대도 있고 수문대도 볼 수 있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번에 가상 체험장이 생겼어요. 아 가상 체험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쓰고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해보셔야 되는데.
너무 실감나요. 그다음 또 외주 사기가 뭐 네, 짚라인도 있고 저희 명상의 집에는 꽃차 조교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거랑 조교. 네. 그다음에 염색 테라피 네. 이렇게 생태 만들기 다양하게 있어요. 숲해설 그러네요. 숲해설도 있죠. 숲해설 그 여기 올라오면 어떻게 오면 되나요? 어떻게요? 네. 차 타고 오셔야지. 차 타고 해서 물론 물론 자가용도 타고 오겠지만 네. 다른 교통편이 있잖아요. 네. 증평까지 오셔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것 좀 힘들지 않을까요? 어디서 오시는지 자가용을 타고 가야 되겠네요. 네. 어디서 오시는지 네. 서울에서 온다 그러면 동서울 터미널에서 버스가 있어요. 한 시간에 하나, 30분에 하나씩. 그러니까 오셔서 또 일로 들어오셔야 되니까. 아 여기 좀 아쉬운 게 그 셔틀 버스를 운영을 좀 해야겠어요. 셔틀 버스. 시내 버스는 한 시간에 하나씩 와요. 그러니까 지금 와도 셔틀 버스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운행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군수님이 성함이 어떻게 되더라? 근데 요즘 다 자가용을 많이. 군수님 아 이름 까먹었어요. 군수님. 홍성렬 군수님. 이쪽에 신경 안 쓰시네. 저 쓰는 줄 알았더니 너무 많이 쓰셔요. 그러니까. 그러면 셔틀 버스는 좀 운행해 줘야죠. 글씨가? 군수님한테 제안을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셔틀 버스 운행 좀 하라고. 네. 하세요. 청주서 오셨잖아요. 네? 아,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고. 나이만 그래서 여기요. 홍승렬 군수는 좀 압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글씨 많더라면 라인만 구름은 뭘로 해야 되나요? 응? 구름인가 뭔가. 구름은 자유죠. 자유? 네. 그냥 너무 색상을 적용화되게 생각하시고 너무 많이 자유롭게. 그렇죠. 하늘색 그러지. 7분 끌까요? 응? 마무리로 뭐 좀 그 우리 관광객들한테 좀 안내 좀 해주세요. 우리 명상센터에 대해서. 네, 명상센터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언제 했어요? 금방 지금 다 했잖아요. 내려오면서 그래요? 오시면 좋은 게 많아요. 좋은 게 많다. 네, 체험할 게 다른 휴양님에 비해서 아주 하루 알차게 보내시고 갈 수 있어요. 정말입니까? 네. 구름다리가 구름다리가 있네요. 구름다리도 구름다리 있죠. 네. 무료예요. 네, 무료인가요? 네. 무료인가요? 네. 아유, 저 다리인데, 입장료도 없고 구름다리 뭐 저기도 없고. 다리인데 돈은 안 받네요. 네, 안 받아요. 구름다리 뭐 하늘에 이렇게 구름이 지나가는 그런 건가요? 구름다리 갔다 안 갔다 오셨죠. 네. 구름다리 가시면 다 내려다 보여요. 그래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눌러주세요.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